아유. 자, 요근래 한창 인기가 많은 캐릭터 중 하나인 소닉 아시나요? 이게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인기 많았던 캐릭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뭐 영화라든지 각종 게임에서 등장을 하면서 유행을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소닉이 탄생하게 만든 시작점인 게임, 엄청난 이스터에그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자, 요 게임입니다. 소닉 시디.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이스터에그,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은 사운드 테스트라는 모드로 들어가요. 여기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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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그리고 버튼 누르면 우와! 이거 옛날에 그 푸나폼 소닉 EX 모드에서 이런 사운드 테스트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아, 그 모드가 요걸 오마주했던 거군요. 자, 봅시다. 여기서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461225래요. 25를 입력하게 되면 오, 즐거움이 무한 세가 엔터프라이즈 마진. 옛날에 제가 소닉 EX 모드에서 했었을 때 소닉이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소닉이군요. 오, 이 으스스한 분위기 뭐야. 420421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또 나오는데? 소닉 더 헤지호그. 이거 배트맨 패러디한 소닉맨이네. 소닉 근육질 보소.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좀 신기했던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요거를 전부 다 숫자 7로 바꾸고 들어가게 되면 오, 시크릿 스페셜 스테이지. 무려 비밀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 우와. 야, 이거 흡사 약간 마리오 카트라는 듯한 느낌인데요? 냥냥냥냥냥냥냥. 와! 야, 진짜 이거 건너야 되는 거네, 이렇게.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소닉, 소닉, 바람돌이 소닉, 우리들의 친구야. 가자! 아, 이게 물에 닿으면 시간초가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자, 밟고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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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요? 오, 와! 의외로 재밌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밟고 가면 안 돼. 나, 근데 어디로 가는 거니, 도대체? 오, 예. 나이자! 맞아!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스터 에그. 소닉이 이 상태에서 3분이 지나버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스터 에그가 있다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살벌한데 진짜일까 이게? 일단은 소닉 표정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야, 인마 언제 움직일 거냐, 시간이 금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마치 그런 표정인 듯한데 나 안 갈 거야. 이 정도면 이제 화가 잔뜩 났을 것 같거든요, 소닉이. 남은 시간 단 10초! 10! 9! 8! 7! 6! 5! 4! 3! 2! 1! 뭐야? 와! 오! 부금도 뭔데, 이거? 와, 진짜 정확하게 3분에! 뛰어내려서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스스로 살자를 한 줄 알았던 소닉. 그는 사실 죽은 게 아니라 탈출해버린 것이었다? 소닉, 그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린 소닉은 새로운 일자리 취업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면접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원래 있던 게임을 도망 나와서 소닉 괴담으로 유명한 소닉 EXE 다른 소닉을 만나러 왔거든요. 짭짭 소닉인지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소닉 씨, 미안한데 그 나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여기 대신 주인공 하면 안 될까? 어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너한테도 좋은 얘기일 수 있어. 어? 아니 막 사람들이 너를 막 이렇게 무섭고 막 기괴하고
뭐 귀신 같고 괴물 뭐 그렇게 인식하고 오는 걸 그런 걸 원하는 거야? 내가 이 소닉 EX에 취직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친구 소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 미안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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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을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도망칩시다. 아니 그냥 주인공 바꾼다는 소리에 지금 괴물소닉 화가 잔뜩 나버렸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망쳐. 하마터면 진짜 목숨 끊길 뻔했습니다. 이번엔 좀 제대로 된 회사로 면접을 가봐야겠어요. 회사긴 한데 사장님의 상태가 좀... 사장님이 말이요? 요번에 신입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된 소닉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제발로 회사를 나가는 바람에 이제 직장이 없거든요. 혹시 그 마리오 회사에서 받아주실 생각은 없나요? 아이 근데 이거 사장님이 좀 많이 깔깔스러워 보이시네. 소닉 따위가 마리오 세계관에 들어오려고 하나? 어? 아 사장님 제가 진짜 그래도 주인공급이라고요. 그 마리오 가면은 나름대로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웃긴 녀석일세. 어? 감히 세가가 닌텐도에게 덤벼? 우리 카텐도에는 젤다, 포켓몬, 나 마리오님이 있는데 세가 그저 소닉 원툴 어딜 닌텐도에 비비려고. 어림도 없다. 너 같은 인재는 우리 마리오 컴퍼니에 도움 1도 안 되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마리오 사장한테도 쫓겨나버린 소닉. 그래서 같은 동네 백수 친구인 보프를 만나러 왔어요. 아, 우리 인생 망했어. 이제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는다고. 아, 3분만 참을걸. 그러게, 그렇게 인내심이 안 좋아서야 어떻게 3분을 못 참아서 스스로 백수가 되냐, 멍청한 놈. 너는 평생 백수잖아. 그런 말이 있죠.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서로가 즐겁다고. 그렇게 소닉 한창 취직 활동을 하고 난 이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동생 테일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테일즈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형 어떻게 3분을 못 참아가지고 우리 집안을 똘딱망하게 할 수가 있어. 그거 알잖아. 우리한테 그 3분이라는 그 시간은 거의 뭐 10년급이라는 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이제 뭐 먹고 살려고 해서. 어? 야 이 멍청아. 받아주는 데가 없어. 어쩌라고 나보고. 어이 몰라. 나 이제부터 그냥 백수로 살 거야. 건들지 마. 넌 안 되겠어. 오늘부로 이 집에서 당장